동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크릿 가든 같이 뭔가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예쁜 사진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사진관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뭔가 이끌리듯이 그 사진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뭔가 이끌리듯이 이렇게 봤더니 막 카메라도 잔뜩 있고 어떤 사진관으로 들어가. 이게 맞아요. 청춘 사진관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대사들. 이게 사실 메인이긴 해요. 여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청춘 사진관에서 나누는 사진 기사님과 할머니의 대사인데요. 여기 장면이 되게 슬퍼요. 할머니 생각나요. 没想到里面这么大呀！와, 没想到里面这么大呀！와, 没想到里面这么大呀！3번 영상이라도 살릴 수 있게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没想到里面这么大呀！没想到里面这么大呀！没想到里面这么大呀！이렇게 막 주변 둘러보다가 와, 没想到 생각지 못했다. 里面 안쪽이 这么大呀！没想到里面这么大呀！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둘러봐요 여기를. 그리고 들어왔더니 막 안이 엄청 커서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2층에 기사님이 계신 거예요. 기사님이 얘기합니다. 欢迎来到青春照相馆。欢迎来到青春照相馆。欢迎来到青春照相馆。哦，틀리면 안 돼서 너무 떨려 지금. 欢迎来到青春照相馆。欢迎来到青春照相馆。이 사진 기사님이 환영, 커플 세그 두 배님 고맙습니다. 환영来到青春照相馆. 照相은 사진이고요. 관은 관, 사진관. 환영, 환영합니다. 来到, 여기 오신 걸, 청춘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층 여기 테라스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대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사진을 찍기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영정 사진 같은 걸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기로 해요. 그 사진을 찍기로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치과요. 하우치과야. 하우치과야. 할머니 혼자 거울 보면서 하우치과야. 하우치과야. 근데 원래 사진관이 있었나? 하우치과야. 나이 쇼셔마. 하우치과야. 하우치과야. 이상하네. 하우치과야. 이상하네. 매일经过这里. 매일经过这里. 好奇怪啊. 매일经过这里. 매일经过这里. 매일 맨날 经过这里. 진짜 이상하다. 매일经过这里. 참 이상하네. 매일好奇怪啊. 매일经过这里. 정답 나왔어요. 매일经过这里. 무슨 뜻? 맨날 여기를 经过. 들어오지 않았어요. 进来 하지 않았어요. 经过. 그냥. 와, 대호는 맞추고 봄용이님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니. 찐구어는 맨날 오기를 지나갔는데. 오, 대호가 봄용이님을 이기는 날이. 그리고 근데 그랬는데도 都没有发现这里有个照相馆。 都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 我每天经过这里都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 맨날 여기 지나갔는데 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这里有照相馆。 每天经过这里，쭉 써보세요. 都没发现这里有照相馆。그 무슨 뜻일까요? 每天经过这里，맨날 여기를 지나치면서도 都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 와, 토닥토닥님 중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루이 오빠는 이제 포기. 都没有发现. 오빠 지금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뿌야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사진관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네. 都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 사진관이 있는 거 상상도 못했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볼게요. 都没有发现这里有照相馆.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요. 잘 이렇게 옷 매무새를 잘한 다음에. 以前没到照相馆拍过照。 이젠 메이 따오 照상관 파이고 짜. 어려운 단어 없어요. 이젠 예전에는 이젠 메이 따오 照상관 파이고 짜. 이젠 메이 따오 照상관 파이고 짜. 이젠 메이 따오 照상관 파이고 짜. 都没发现这里有个照상관. 对对, 여기까지 맞고요. 넘어갈게요. 이젠 메이 따오 照상관
拍照拍过照 그러면 뭐뭐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前没到照相馆 拍过照 할머니는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기사님한테 이前 예전에는 没到照相馆 拍过照 이前没到照相馆 拍过照 奶奶说什么?以前没到.자, 지금 틀렸고요. 대호는 맞, 와, 오늘 대호, 우리 대호. 이러니까, PNI 할 수밖에 없어. PNC는 할 수밖에 없어. 이前没. 자, 토닥토닥님 틀리셨고요. 복사 붙이기 안 됩니다. 没到. 그쵸.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는요. 예전에는, 没到. 온 적이 없어요. 照相馆에. 拍过照. 사진을 찍으러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또没发现这边有 류오빠는 오늘 채팅 거의 뭐 전패 저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전에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할머니가 되게 이렇게 엄숙하게 의자에 딱 앉으면서 전에는 이런 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근데 오늘은 꼭 어때야 돼?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오늘은 要拍得好看一些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오늘은 어때야 돼? 今天可 오늘은 可是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要拍的 拍한 정도가 拍的 拍한 정도가 好看一些 좀 예뻤으면 좋겠다 그쵸? 아, 전 여기 사진관 알고 사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그래도 오늘은 좀, 오늘은 好看一些 했으면 좋겠어요. 번역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은 예쁘게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예쁘게 좀 찍어야 돼요. 이젠 그랬는데요. 그쵸. 부유님이 쓴 더가 맞습니다. 파이한 정도가. 자, 今天可要拍得好看一些. 오늘은 좀 예쁘게 찍고 싶어요. 그리고 찍어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얘기해줘요. 以后放在骨灰盒上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것 같은 骨灰盒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가 맞습니다 以后放在骨灰盒上 骨 뼈골자고요 회는 그 왜 막 제 그 회구냥 할 때 그레이 회색 빛나는 그런 걸 얘기하고 허는 상자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여기 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이호放在 骨灰盒上 骨灰盒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유골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 영등사진 찍는 것처럼 여기도 중국도 이제 그 유골함 사진을 박을 때 거기다 넣고 싶다고 이호放在骨灰盒上 여기다 넣고 싶네요 허자는 상자허 쓰셔야 돼요 그쵸 나중에 납골상자에 넣으려고요 넣어야 되니까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이호要放在骨灰盒上 납골함이라고 표현하나 보다 유골함, 납골함,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오. 好给家里人留个念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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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유골함에 넣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给家里人, 家里人 가족들한테 留个 남기고 싶다. 念想. 给家里人留个念想. 给家里人留个念想. 쓰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给家里人留个念想念想给家里人留个念想 맞아요 맞아요 给家里人留个念想 留는 남기다예요 유품이나 뭐 이런 것들 남기다 그리고 念想은 여러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리움거리 뭐 추억거리 그냥 그리움 뭐 그런 것들 好给家里人 how는 잘 남기고 싶어요 그 가족에게 어떤 그리움거리 그리움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더 예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정서에 맞는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 好给家里人留个念想 라도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给家里人 자, 류오빠 빼고 다 맞추셨어요. 요거 아니고요. 류 남기다. 류学的류 류学生的류 가족들한테 어떤 기억거리를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骨灰盒에 넣어야 되니까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할머니도 할머니도 옛날이 있었겠지 今天可要拍得好看些 以后放在骨灰盒上好给家里人留个念想
그리고 할머니 자기 얘기를 들려줘요. 我年轻的时候。응, 이거 똥배나님 거 좋습니다. 我年轻的时候. 근데요, 저도 젊었을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我年轻的时候. 커플 세금 두 배님 쓰신 거 맞습니다. 我年轻的时候.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喜欢邓丽君.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도 좋아했어요. 邓丽君. 邓丽君은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MM이라는 곡을 부른 대만계 가수예요. 喜欢邓丽君. 등려군이라고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고요. 그 TMM이 月亮代表我的心 그 노래를 부른 가수거든요. 邓丽君이라고 대만 출신의 가수고요. 조금 일찍 사망했어요. 40살의 나이로 이 가수예요. 邓丽君. 저도 옛날에는 등려군을 참 좋아했어요. 되게 예쁜 얼굴과 외국어가 장기였대요. 그래서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가수였대요. 외교 역할 톡톡히 하던. 你可以把我拍个像他吗? 네, 마흔에 죽었어요.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네,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다 그 포함돼요. 그 무슨 중국 그 대만의 민남위와 우리가 쓰는 부통화랑 상하이 말이랑 뭐 광동 사람들이 쓰는 유에위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7개 언어를 할 수 있었대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말레이시아 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랬대요. 그쵸? 등려군하고 비슷하게 찍어줄 수 있나요? 그 부분만 다시 들어볼까요? 你可以把我拍得像他吗?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 패턴 좋으니까. 你可以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把我 저를 파이더 찍은 정도가 샹 타 그녀와 닮게 할 수 있습니까? 你可以把我拍得像他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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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와 비슷하게 등려군처럼 찍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등려군을 참 좋아했거든요. 할머니도 리즈 시절이 있었겠지. 你可以把我拍得像他吗? 이때 샹 아니고요, 샹 닮다 샹으로 쓰셔야 돼요. 고용고용님이 쓴 게 맞습니다. 이때 되게 슬퍼. 来看看镜头. 자, 来, 자 이거죠. 오다라는 게 아니라 来는 오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자 이 뜻이 있는데 여기서 来는 자 이 뜻이에요. 来, 자, 看看镜头. 镜头. 오, 맞아요. 렌즈 보세요란 뜻입니다. 이제 기사님이 来, 看看镜头. 렌즈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笑一笑. 자, 나이, 笑一笑. 镜头가 렌즈예요. 근데 이거 렌즈는 镜头라고 하지 않아요. 카메라 렌즈만 镜头라고 해요. 여기에 끼는 거는 인싱镜片이라고 하지 镜头라고 하지 않아요. 자, 看看镜头. 笑一笑. 자, 웃어보세요. 笑一笑. 웃어! 笑一笑. 그쵸? 웃어! 할 때 제가 잘하는 말, 笑一笑. 웃어보세요. 看看镜头. 할머니가 자꾸 울려고 해. 할머니가 웃지 않고 자꾸만 울려고 해. 想想你最美的时候. 근데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想想你最美的时候. 想想 생각하세요. 你最美的时候. 한번 받아 써보실래요? 想想你最美的时候. 커플 세금 두 배님 어쩜 이렇게 빨리 쓰세요? 想想你最美的时候.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기사님이 주문해요. 想想你最美的时候. 우와, 잘 쓰시네요. 그리고 한 번 더. 最美的时候. 最美的时候，我自己都错过了。 다시 이 부분만 틀어드릴게요. 最美的时候。最美的时候。
自己都错过了。 이렇게 自己라는 단어를 해석에 포함시켜 보시겠어요? 自己都错过了.에서 그냥 错过了. 그 예뻤던 시절을 다 놓쳤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 예쁜 번역. 그냥 한 글자 차이인데요. 쯔지가 들어갔다는 걸 우리 구용구용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좋아요. 물론 놓쳐버렸어요도 맞는데요. 쯔지. 나 스스로 다 내가 다 놓쳤어요. 그 예뻤던 시절을 내가 다 놓쳤어요. 자기 스스로 쯔지도 추억을. 여기 처음부터 여기 장면 이제 끝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 빵 찍혀요. 빵.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모두 끝나요. 처음부터 여기 요 장면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제 한번 써보고 들으면 그만큼 잘 들리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끌려서 들어오는 장면부터 틀어볼게요. 와, 没想到 里面 这么大呀. 欢迎来到青春照相馆。好奇怪哦，每天经过这里都没有发现这里有个照相馆。以前没到照相馆拍过照，今天可要拍得好看些，以后放在骨灰盒上。 好给家里人留个念想。我年轻的时候喜欢邓丽君，你可以把我拍的像她吗？ 来看看镜头，笑一笑。 想想你最美的时候，最美的时候，自己都错过了。怎么样？听得懂吗？ 네, 할머니 얘기예요. 늦게 와서 제목이 뭐예요?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 버전이고요. 정판 20세라는 그 중국 영화였고요. 2015년 1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였어요. 아오, 아오. 제가 준비한 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앞에 장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투투를 다시 준비해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영화 되게 괜찮았는데 제가